기아 자동차는 4일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추가한 2013년형 레이를 선보였다. 레이 터보에는 터보 차저와 에어가이드 인터쿨러 등을 달아 동력 성능을 개선한 카파 1. 0 터보 엔진이 장착됐다. 최고 출력 106마력. 최대 토크 14kg, M로 기존 카파 1.0 엔진보다 성능이 각각 36%, 46% 향상됐다. 연비는 당 17.9km로 5% 개선됐다. 기아차 65억 700 플러스 1.55%는 기존 엔진에 CVT 무단 변속기를 탑재하고 ISG 공회전 방지 장치를 적용해 연비 18. 6km를 좋게 만든 에코 플러스 모델도 새로 내놓았다. 2013년형 레이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뒷좌석에 탄 승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컨버스의 이션 미러를 적용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크기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레몬 글라스와 체리 핑크 등 두 가지 외장 색상을 추가했다. 모델별 가격은 가솔린 1245만에서 1490만원, 터보 1560만원, 바이퓨얼 1505만에서 1620만원, 에코 플러스 1425만에서 1540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레이는 1000cc 차량의 경제성을 갖추면서도 혁신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공간 활용성으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동력 성능을 향상시킨 레이 터보 모델은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만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F 한경.com